2024년 6월 9일 대형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 학습, 입교, 세례, 유해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학습식을 진행하였고 3부 예배 시간에는 입교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부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이 진행되어 14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 세례식에 참석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키울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